전하, 이참에 동인들을 모조리 싹 정리하시면 어떠실런지요? 저 죽임 끝에 다 죽여도 좋다. 길삼봉을 찾아내라! 당시 당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던 동인을 쳐내기 위해 정철은 길삼봉을 찾는다는 빌미로 동인 쪽 사람 천여 명을 죽이는 데 앞장선다. 바로 기축 옥사였다. 길삼봉의 정체가 미궁에 빠질 즈음 따로 연락할 때까지 조심해서 잘 숨어 계시게. 산모 어르신께서는 어디로 가실 생각이십니까? 삼봉이라 불리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? 서로서로 모르는 게 낫지 않겠는가? 그러는 자네는 어디로 갈 생각인가? 글쎄요. 자네 설마 대동계의 표식을 없앤 것인가? 눈에 띌까 가린 것뿐입니다. 부디 조심하십시오. 대동계의 수장이자 정여립의 책사로 알려진 길삼봉. 그를 아는 이는 대동계 안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한 듯한데 정여립의 최측근이었던 승려 의연이 최영경을 찾아왔다. 두 사람 중 진짜 길삼봉은 누구일까? 과연 길삼봉은 잡히지 않고 무사히 도망쳐 대동계의 뜻을 다시 펼칠 수 있을까? 삼봉 어르신, 그 자를 정말 믿으셔도 괜찮겠습니까? 동시를 믿지 못하면 어찌하겠는가? 게다가 나야 관직을 내려놓고 초야에 묻혀 산 지 오래네. 어느 당파에도 속해 있지 않았고. 그나저나 도망다닌 사람이 여기를 어찌? 책 필사본 몇 권을 더 가져가려 왔습니다. 대동계는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? 만민평등의 정신을 내세운 대동계. 엄격한 신분사회인 조선에서 길삼봉은 그야말로 위험한 인물이 아닐 수 없었는데 죄인은 나와서 오란을 받으라! 최영경은 진짜 길삼봉이라 고발한 이가 있었다. 과연 누가 최영경을 고발했을까? 삼봉 그 자를 발구하거나 잡아오는 자에게 관직과 포상금을 내릴 것이니 전국에 방을 붙여라. 수고했네. 그만 물러가 보게. 최영경의 호가 삼봉임을 알고 있었던 양천경이 배신자였다. 약속하신 관직은 어찌 되는 것인지. 자네가 발고한 최영경과 지선이야 둘 중 하나라도 길삼봉이라 밝혀지면 약속은 지켜질 걸세. 과연 정철은 길삼봉의 진짜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까?